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VG를 직접 만드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자, SVG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이거 자체로 하나의 수업이 필요할 만큼 큰 분야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 SVG에 대한 전문성이 있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SVG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걸로 그림을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게 목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제로 제공한 파일 중에서 예제 파일 보면은 여기 sample_vector.svg라고 하는 파일이 있을 겁니다. 뭐 예제 파일을 못 찾겠는 분은 내버려 두시고 저 파일을 열어보면 그 파일의 내용은 실제로 이렇게 생긴 텍스트입니다. 즉 이렇게 생긴 레고 블럭 여기 있는 요 svg인데요. 요것이 실제로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저기 있는 저 각각의 숫자들은 뭐 아무래도 좌표나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svg라고 되어 있는 요 코드 있죠. 요 코드를 저는 카피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만들기 sample.svg라는 파일 만들고요. 거기에 이렇게 아까 여기에 있었던 내용을 카피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은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vg라고 하는 이 포맷의 실제 코드는 이 마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XML이라는 건데 XML, HTML 헷갈리시면 그냥 HTML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svg라고 하는 태그로 열었으니까 svg라는 태그로 끝내면 이 여기 있는 요 구간이 svg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XML의 태그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RECT, RECT는 Rectangle의 약자입니다. 자, X는 X 좌표인데 이건 0으로 하고 Y는 역시나 0으로 한 다음에 Width는 뭐 400px, Height는 역시나 400px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SVG를 이용해서 사각형 박스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화면에 안 보이기 때문에 스타일 그리고 SVG에서 테두리는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 STROKE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드라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필은 채우다는 뜻이에요. 저 사각형 SVG로 그려진 사각형을 채운다 라는 뜻입니다. 블루 이렇게 주고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SVG 파일을 우리가 웹페이지로 한번 삽입을 읽어오는 작업을 한번 해보죠. 자, 저는 svg2.html 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 파일에다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vg-sample.svg 파일을 로드해 보겠습니다. img svg_sample_svg 라고 하고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svg의 캔버스 자체가 200px보다 더 커야 되는 거죠. width 값을 저는 210으로 주고 height 값도 21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로드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잘렸던 이미지가 더 이상 잘리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가 좀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도형의 테두리가 화면의 바깥쪽에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 말하기 힘드네요. 저는 여기 x의 값을 예를 들면 10으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그때 잘 되죠.
예, 근데 오른쪽이 이 작아진 이유는 역시나 오른쪽에 있는 테두리가 화면 바깥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5로 주게 되면 그 중간 값이죠. 이렇게 양쪽 다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Y 값도 마찬가지로 5로 주게 되면 위아래 값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는 정확한 거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따져보시면, 예, 아, 이 SVG에서 기본적으로 테두리는 도형의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표현되는구나. 아유, 설명이 좀 부족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쓱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우리가 SVG를 파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 렉탱글뿐만 아니라 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이라든지 또는 복잡한 도형인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걸 통해서 이 아주 복잡한 그래픽도 SVG를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VG를 우리가 웹페이지에 직접 삽입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때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그 SVG를 저는 H1 탭에서 요거는 뭘로 할까요? 파일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HTM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방금 복사한 코드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웹페이지에다가 삽입할 때는 요렇게 이런 속성을 넣지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위쪽에 있는 img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svg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코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vg에 대한 얘기를 뭐 대충 끝냈고요. 예, 뭐가 뭔지만 알려드리는 수업이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제가 svg를 여러분들이 좀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기회가 되면 나중에 SVG 좀 파보고 싶어요. 자, 이게 SVG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면은 SVG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잘 나와 있는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SVG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VG를 도대체 어디다 쓰는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죠. 그거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 코드펜이란 사이트에서 SVG로 검색을 하면 SVG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그 로딩을 이렇게 SVG를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좋을까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 어떤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그려나가는 효과도 SVG를 통해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자, 저 이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화면에서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뒤에 배경에 있는 이미지들이 표시가 되는데, 저 이미지가 SVG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아무튼 저 앞에 있는 저 동그란 원 있죠? 저 원이 SVG로 만들어진 원일 겁니다. 그 원을 통해서 뒤쪽에 있는 그림이 마스킹 효과라고 해서 원에 해당되는 부분만 화면에 표현되게 하는 이러한 효과들도 역시나 SVG를 통해서 할수 있는 그런 효과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뭐그 외에 상당히 재밌는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VG라는 벡터 요소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활용한다면 그 활용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SVG에 대한 완전히 간단한 개론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